골목식당 원주 칼국수집이 있었죠. 슬픈 암투병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골목식당 마지막 편 밝은 웃음을 보이셨는데요. 원주 미로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원주 미로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한적한 시장이었는데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어머니 송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좌석도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가게 안엔 반가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착한 가격임을 알리는 팻말. 이내 가게 안은 손님들로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에 칼국수가 5,000원인 거 정말 착한 가격인데요. 얼마 전부터 백 대표님의 도움으로 밀키트도 출시하셨습니다. 분주히 칼국수를 만들고 계시고 포장해 놓은 국수와 팥죽도 보이네요. 사장님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파와 부추, 호박이 올라간 따끈한 칼국수. 직접 담그신 겉절이 김치도 있어요. 먹을 만큼만 적당히 떠서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청양고추도 주시니 칼칼하게 넣어드세요. 정말 5,000원이란 가격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양도 넉넉합니다. 국수 위에 김치를 얹어서 한 젓가락 먹으면 궁합이 딱 좋네요. 국물도 시원한 편이고 면발도 좋았습니다. 얼마 전 생생정보 등 방송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더 건강해지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